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. 기다렸어. 그랬어? 기다렸어. 엄마 기다렸어? 아유 이뻐서. 엄마 들어갔죠 방에? 게임은요? 도게임. 아이고. 도게임. 게임은요? 응? 게임 언제 하죠? 또 게임이 하고 싶어? 일로 와봐. 엄마랑 그럼 이야기 좀 해보게. 김수영아 왜 규칙을 잘 지켰을 때만 하기로 했었잖아. 규칙 잘 지켰어. 엄마 번호로 해줘. 어머. 엄마 핸드폰 안 만지기로 했잖아. 해주라고 일단. 어? 아니 스마트폰도 없고. 엄마 번호로 해주라고! 엄마 번호로 해주라고! 어 갑자기. 아이고 갑자기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어. 엄마 폰은 안 만지기로 우리 약속했어. 빌리는 것도 이해 못해줘? 엄마 폰은 안 만지기로 했지. 빌리는 것도 못 만지는 거야. 저녁 때 하자. 아니. 어? 아이고 잘해. 아, 잘해. 진짜? 아우. 빌리는 것도 못 만지는 거야. 아우. 아이고. 아우. 아우. 어허. 어우. 아우. 너? 아우. 빨리 얼른 나. 어머나. 김송아! 아. 왜? 너 그럼 벌 쓸 거야? 재호가 안 돼. 문 부셔진다. 너가 옷장이랑 다 부셨잖아. 문 야. 저럴 때가 놔둬봐야지. 이미 엄마가 혼나는. 그래. 얼른 열어보자. 그럼 거기서 생각해. 어머 어머 어머. 눈빛 봐. 이제 1, 2년만 지나도 힘으로 어머님이 조금 버거울 수 있어. 버거우신 거 지금도 버거우신 거 같아. 아이고. 아무리 자식이어도 좀 무서울 때도 있겠다 어머님. 승우야 앉아봐. 우리 매번 승. 아!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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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! 오! 아! 오! 아! 그래. 아우! 어머 진짜 실망했다. 김승우. 왜? 때리는 거 안 된다고 그랬어? 그럼 엄마 나가. 여기 엄마 집이야. 싹 다 나가. 어우, 와 진짜 이거. 와. 아니 도벽도 심각했었는데 도벽도 도벽이지만 엄마에게 너무 신동하는 그 폭력성이 그러니까. 수위를 넘어서네요. 어머니 다치신 데 없으셨어요? 좀 심하게 완전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. 지금은 좀 나았는데 눈 이게 실핏줄 터지셨어요? 네네. 아니 그럴 것 같아. 아이고. 아니 근데 아버님 보시고 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가 어머님 이렇게 폭행한지 알고 계셨나요? 저는 실 한 번 저 제 눈에 눈앞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. 어머 이게 네. 처음 보신 거예요? 네, 처음 봤어요. 많이 와. 놀라셨죠? 이번에 촬영하면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길래 뭐 제 말은 너무 잘 들으니까 그냥 아빠가 좀 무서워하나 보다. 네,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실은. 이제 엄마 이제 외출하셨다가 네, 집에 이렇게 네, 네. 들어오셨는데요. 엄마를 보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그러니까. 게임을 하게 해달라. 근데 엄마가 안 준다고 하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. 안 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난리를 치는구나 얘가. 그리고 애가 이제 엄마를 때리는데도 깜짝 놀랐어요. 왜냐하면 대개 애들이 때렸는데 아 뭐 이러거나 아프다고 하면 그다음에 움찔해요 애들이요. 근데 얘는 정말 가차 없더라고요. 온 힘을 다 실어서 태권도 발차기를 배운 것 같은데 그걸 엄마를 대상으로 그냥 발차기를 하는데 수위가 센 것 같아요. 엄마가 얼마나 아플까 하는 거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. 예.